역대급으로 무서운 장마 때문에 올여름은 수해도 홍수도 많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물관리야 곰팡이나 세균성 질환이 많이 신경 쓰이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마가 끝나면 언제나처럼 더운 여름을 실감할 것이기에 8월의 풍랑관리 중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광고 좀 하고 갈게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난초 전방을 오픈했답니다. 광고료를 쓰지 않았더니 판매는 둘째치고 노출도 잘 안되네요. 가능하시다면 스마트 스토어 난초 전방에 방문하셔서 힘내서 좋은 동영상을 만들라는 의미로 알림 받기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난초 전방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1년 중 가장 더운 7월과 8월 풍랑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그 중에 최고 온도의 관리가 중요한데 한낮의 최고 온도가 35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최고 온도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야간 온도의 관리입니다. 8월의 경우 열대야도 가끔 발생하는데 이때 자신의 환경에 맞는 야간 기온을 떨어뜨릴 방법을 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즉 야간의 물주기와 벽면이나 바닥의 물주기, 물준 후에 선풍기 등을 활용하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야간의 기온을 낮춰주셔야 합니다. 풍란은 장마철에도 어느 정도의 조도가 확보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 후에 찾아오는 뜨거운 햇살은 이른 아침의 오전빛도 너무 강하기에 차광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기르고 있는 베란다의 방향에 따라 빛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본인의 환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햇빛도 일정 부분 차광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오후에 강한 햇빛은 반드시 차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분은 여름의 빛을 차광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난항집에서 키우시는 경우 오히려 부족한 빛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월의 풍랑관리 중 중요하게 챙겨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혹 빠진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기드TV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난초 전방의 난나눔이었습니다.